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아니, 왜 출근 안 하겠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당최 입을 열질 않으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아요. 어떡하죠? 이세진 작가가 로펌 생활 3개월은 버텨야지 기회 준댔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윤서는 절대로 굽힐 것 같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또 다른 로펌을 찾아보진 여기처럼 비밀 잘 지켜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왔잖아. 내가 어떻게든 윤서 다시 로펌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글쎄요, 그게 될지 참 의문이. 야, 나 연준석이야. 연기획 대표 연준석이라고. 나만큼 윤서 잘 다루는 사람 봤어? 아니요. 나만 믿어. 이쪽으로. 아, 저기? 어. 윤서야. 윤서야, 대표님 오셨어. 얘기 들었어. 앞으로 로펌 안 나가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안 나가요. 아니, 못 나가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나가지 마. 대표님. 뭘들 그렇게 놀래?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야, 아무리 리얼한 연기를 위해서라지만 나의 여신, 너의 여신, 우주의 여신 오윤서가 로펌에서 3개월 이상 그거 버틴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응? 나 솔직히 너 거기 보내고 나서 두 다리 뻗고 잔적한 번도 없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러니까 거기 나가지 말고 관둬. 근데 지금 관두면은 이세진 작가 드라마 변호사 역못 맡는데?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나중에 마흔 넘어가지고 백수 역할 맡으면 되는 거지. 응? 어차피 로펌 그만두고 이세진 작가 드라마로 재기 못하면은 집구석에서 그냥 몇년푹쉴 텐데. 그러면은 따분하고 심심한 백수 역할 얼마나 리얼하게 잘 살리겠어. 얼굴에서 그냥 심심이 뚝뚝 떨어지고. 응? 안 그러니, 윤서야? 대표님. 어, 왜? 다시 로펌 나가고 싶어? 아니, 그냥 지금 대표님을 좀 내보내고 싶어서요. 안 그래도 지금 짜증이 나 죽겠는데 어디서 협박이에요? 뭐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서 사회생활 몇주 하더니 눈치 많이 늘었네? 화도 늘었다! 화도 늘었어! 어. 아 진짜! 진짜! 윤서야 어디 가? 밤새로 간다고! 밤새로! 아니 같이 가 오빠한테 태워다 줄게! 야너 오윤서 몰라? 쟤 저렇게 고집 부리면은 답 없어. 그냥 우리 조용히 관망하자. 야, 그 냉장고에서 맥주 좀 가져와봐. 아이! 아이! 곰돌이. 핑크를 좋아하니까. 오진심 씨, 보십시오. 권정록 본인은 2019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올웨이즈 비서실에서 상대방 오진심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수차례 교류하고 약 6여회 식사를 함께하며 오진심의 마음이 기망이나 허위 표시가 아니라 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본인 권정록은 상대방 오진심에 대하여 정식으로 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찾게 생겼네.
검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생각 없어요. 네, 그럼 저희끼리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이고, 많이들 드세요. 네, 이제 식사하세요. 네. 아, 근데 유혈음 검사는 어디 갔습니까? 점심 약속? 아니요, 방에 계세요. 입맛 없다고 하셔서. 요즘에 이민희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신지 계속 식사를 잘 안 하세요. 그래요?